헛잎나물이 딱 먹기 좋게 자랐습니다. 헛잎나물이라고 하는 이 나물을 제공하는 나무가 화살나무이고요. 이 옆에 있는 건 회잎나무인데 역시 헛잎나물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기 마치 군자랑같이 잎이 무성하게 자란 저것은 상사화고요. 상사화 옆에 있는 나무가 꽃사과입니다. 이 앞에 풀명자가 보이는데요. 여기를 보면 풀명자 나무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작년 초여름이었는데요. 비해당 마당에 자갈을 깔려고 이 자갈을 싣고 온 미니 덤프가 실수로 애꿎게 이 풀명자 나무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라낸 가지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풀명자가 지금쯤 아주 탐스럽게 꽃을 피웠을 텐데 지금 이렇게 좀 듬성듬성합니다. 비해당 전경이고요. 이쪽에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탐스러운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이게 붕꽃나무입니다. 붕꽃나무. 향기가 미혹적입니다. 저쪽에 하얗게 물이 지어 핀 저 꽃이 조팝나무이고요. 여기 무성하게 돋은 이 풀, 이건 넘나물이라고 합니다. 넘나물. 식물 이름은 원추리죠. 원추리를 나물로 할 때 이름이 넘나물입니다. 지금 잎이 큰 것이 원추리고 이쪽에 잎이 좀 좁고 가는 것이 각시 원추리입니다. 둘 다 나물로 하고요. 지금 화면에 세 개 보이는 이것은 꽁고비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고비고요. 고비 줄기와 꽁고비 줄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잎이 큼직하게 자란 이것은 멸가치라고 하는 나물인데요. 아마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멸가치 나물이고요. 그 옆에 요것은 미나리 냉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맛있는 나물이 지금 마구 돋고 있는데요. 요게 윤판나물. 윤판나물이 지금 돋아나는 게 보입니다. 이건 머위꽃인데요. 요거를 말려서 생약으로 할 때 이름이 관동화고요. 머위 잎입니다. 여기 지금 긴 병꽃풀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식물을 관찰하면 아주 재밌는데요. 지금 나그네가 이 일대가 완전히 긴 병꽃풀이 물이 지어 자라고 있는데요. 이 식물은 건드리면 묘한 향이 납니다. 약간 자극적인 향이 나는데요. 나그네가 지금 그걸 좀 밟고 화면에 담다 보니까 나그네의 코를 자극하는 아주 독특한 향기를 지닌 식물이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 꽃이 보입니다. 이 식물은 이렇게 꽃을 피울 때는 줄기가 이렇게 바로 섭니다. 비스듬히 서는데 꽃이 지고 나면 줄기가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서는 옆으로 줄기가 닿는 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번식을 하는 아주 독특한 식물이고요. 사람들이 흔히 이걸 갖고 금전초라고 합니다. 금전초는 이 식물을 약으로 쓸 때 이름이고요. 식물 이름은 김병꽃풀입니다. 여기도 혼잎나물이 먹기 좋게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그네가 손이 갈 틈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 혼잎나무를 묻혀서요, 약간 예전에 먹는 방법을 보니까 이 식물에는 나물 할 때 식초를 좀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풋풋한, 아주 뭐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맛은 아니지만은 풋풋한 맛이 좋은 나물입니다. 혼잎나물이고요. 지금 조팝나무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했는데요, 이 식물 이렇게 물이 지어 피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나그네가 좋아하는 꽃이고요. 조팝나무입니다. 이쪽에도 조팝나무가 있고요. 나그네가 있는 위치는 지금 현재 피해당 아래 텃밭입니다. 마당에서 잡은 붕꽃나무인데요, 지금 막 꽃을 피우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붕꽃나무고요, 여기 완전히 꽃을 핀 게 있습니다. 멀리서도 조팝나무 흰 꽃이 돋보입니다. 가는 가지에 꽃송이가 아주 자잘합니다. 그 자잘한 꽃이 저렇게 무리를 지으면 보기에 좋습니다.